안녕하세요. 은희맘 식탁입니다. 오늘은 황태채를 한번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황태채가 이게 지금 한 110g 돼요. 이거를 가지고 무쳐보겠는데요. 이거를 무치려면 그냥 물에 이렇게 담그면은 깨끗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뭐라고 축처럼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분무기가 있으면은 여기다 뿌리면 좋은데, 분무기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무기 없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우선 이게 청주예요. 청주를 테이블은 이거죠. 이걸로 하면 3테이블을 이렇게 조금 부어가지고 좀 축축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청주 3테이블 하고요. 여기다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테이블을 넣어서 같이 한번 버무려 볼게요. 좀 두어 보겠습니다. 좀 축축 약간 이렇게 좀 속까지 좀 약간 물기가 있도록. 많이 주물러 주세요. 네, 청주 3테이블, 참기름 1테이블 넣었는데요. 제가 약간 덜 들여져 가지고 물을 2테이블 더 넣겠습니다. 물에 푹 담근 거는 안 좋죠. 이게 나면 죽처럼 물러지니까요. 네, 불을 켜고요. 이걸 한번 살짝 볶아 주겠습니다. 이거 씻으면 좀 깨끗한데 이거 안 씻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살균 대줄 겸 살짝 볶을게요. 네, 살균도 할겸 약불에 살짝 볶았습니다. 이걸 드러내 놓고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물을 생수를 5스푼 정도 넣고요. 3, 4, 한 5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장인데요. 고추장을 이 3테이블이에요. 제가 이걸로 3개를 넣는데요. 이술이 좀 물은 괜찮은데 이게 고추장 같은 건좀 가늠하기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3테이블로 고추장 3테이블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넣을게요. 고춧가루도 한 1테이블입니다. 1테이블 넣고요. 매실이에요. 매실을 1테이블 넣을게요. 그리고 맛술을 2테이블입니다. 이걸로 두번 넣고요. 그리고 이제 간장. 간장이 그냥 진간장이에요. 1테이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마늘이 1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엿인데요.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설탕 다 괜찮은데요. 저는 쌀 조청 3테이블입니다. 이걸 넣겠습니다. 이게 좀 넣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가늠하기가 테이블로 딱딱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잡아가지고 이걸로 3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깎아서 항상 하거든요. 깎아서 3개 정도. 이거 불편하시면 그냥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이거를 끓여주는 겁니다.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그래서 버무릴 거예요. 빠진 거는 없이 거의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끓여서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양념장에 버무리겠습니다. 하다가 양념이 좀 모자라면 좀 추가할게요. 이거를 끓여줘요. 팔팔 끓으면은 이거를 식혔다가 식힌 거를 여기 명태, 황태 여기다 버무릴 거예요. 지금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을 끄고 식히겠습니다. 네, 끓인 거 식힌 거예요. 여기다 버무려서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 양념이 모자라면 다시 좀 추가할게요. 속에까지 양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꼭 묻혀주세요. 황태도 이것도 살짝 불에 살균 겸 살짝 이렇게 볶은 거고요. 양념도 제가 그냥 팔팔 끓여서 식힌 겁니다. 네, 간 먹어보니까 간도 맞고 맛있네요. 여기다 아까 참기름 1티울만 넣었거든요. 아까 참기름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1티울 말고 조금만 한 1티 정도만 한 1티 정도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1티 넣었잖아요. 작은 숟갈로 통깨 조금 뿌릴게요. 제가 간이 모자라면은 소금을 넣든 간장을 넣든 더 하려고 그랬는데요. 간이 지금 딱 맞아요. 그래서 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릇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속에까지 양념도 잘 들어갔어요. 야, 맛있어요. 네, 북어 황태채 무침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생걸로 그냥 볶지 않고 생걸로 양념도 그냥 끓이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좀 찝찝해서 황태도 기름에 살짝 약한 불에 볶았고요. 양념도 끓여가지고 식혀서 이거 무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간이 딱 맞아요. 전 부족하면 간장이든 소금이든 더 넣으려고 했거든요. 설탕이랑. 근데 그렇지 않고 해도 딱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